1월 태백산 산행에 이어 다음 날 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 덕유산을 다녀왔습니다. 최고봉은 향적봉이 1613m로 덕이 많고 너그러운 엄마의 산이라고 해서 덕유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경상남도 거창군과 전라북도 무주군 그리고 안성면 설천면에 있으며, 북덕유산과 향적봉이죠. 남덕유산 1507m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덕유산은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과 전라북도 장수군을 경계로 두고 있으며, 두 삼봉 사이는 약 20km 구간으로 해발고도 1300m에 1400m의 소백산맥이 주맥으로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었으며,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의 도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봉우리인 향적봉을 중심으로 무풍면의 삼봉면에서 1254m가 되는 이 삼봉면에서 시작을 해서 1300m의 대봉인 덕유평전에, 1480m의 중봉, 1594m의 무룡산, 1490m 삭갑봉, 1410m 이렇게 해발고도 1300m의 안팎으로 봉우리들이 줄지어 있어서 일명 덕유산맥으로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비탈면에 서 있는 황강과 남강 그리고 금강의 상류를 이루는 여러 하천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낫동강 수계와 금강 수계의 분수령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식생물들은 200여 종이 있고요. 식물이 16종류 정도, 조류가 한 446종의 곤충류가 있고요. 19종의 어류, 95종의 거미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그 덕유산이라고 합니다. 계곡은 총 8곳이 있는데, 특히 북동쪽 무주와 무풍 사이에 흐르면서 금강이 남대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30km의 무주 부천동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소이기도 하죠. 무의구곡을 비롯한 구천동 33경과 칠연폭포나 용추폭포가 장관이고, 안성계곡이나 송계사계곡 그리고 산수리계곡도 아주 명소로 꼽히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6월 초순에는 20km의 능선이 그 등산로를 타고 펼쳐지는 철쭉굴랑이 정말로 볼만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구천동 계곡이 피서객들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또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아주 아름답고요. 겨울에는 특히 눈에 덮인 구상나무와 주목, 그리고 바람에 날리고 있는 눈보라가 아주 장관인 덕유산이라 한국에서는 매년 등산객들이 1월달이면 첫 번째로 가는 곳이 태백산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덕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걸어서 정상을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덕유산 케이블카를 이용을 해서 올라가는데, 정말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는 노약자들도 덕유산을 등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산행객들이 산을 오르게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단체로 관광버스나 이렇게 단체로 오게 되면은 시간에 정말 그 쫓기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를 정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내려오는 길이 많이 지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개인 산행을 추천을 하고 싶은 곳이에요.
단체로 가면 제대로 돌아보지를 못하고 내려오고, 아니면 맞춤 사냥이라고 그러나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멤버가 다 도착을 했을 때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로운 산행을 하는 것을 여기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열차 운행을 하거나 시간에 쫓기는 이러한 그 산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산 위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케이블카가 한 칸에 8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산행객이 많으면 2시간 좁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유로운 그런 시간 안배를 하면서 산행을 하는 것이 편안하게 대구산을 제대로 잘 보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국악 와인 열차를 타고 대구산을 갔었는데요. 이 참 재미있는 그런 산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국악 열차를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산 많이 가는 곳으로 눈꽃이, 그러니까 눈을 밟고 산행을 하다 보니까 미끄러우니까 이곳에도 반드시 겨울 산행의 필수품은 아이젠 스틱입니다. 아이젠이 없으면 산행이 쉽지를 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즐겁고 행복한 대구산 케이블카를 타고 산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한국의 명산. 아주 오랜만에 안산의 통일대 2기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